미션 365. 존 파이퍼 선교학자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선교의 정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가 예배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하고 예배 중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가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찬양을 전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들의 민속 음악과 또 아니면 우리가 전해주는 서구적인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선교에서 참 예배와 찬양은 참 중요한 파트인데 오늘은 우리 백석대 음악과 교수이신 최경렬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일반 그 성가대 운영에 대하여 또 찬양에 대하여 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렬 교수님,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렬입니다. 네. 예, 우리 최 교수님 목소리가 워낙 또 성악 전공하셨고 그래서 벌써 목소리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찬이십니다. 예. 네. 지금 이 방송은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시작하죠. 네,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선교사님들께 생각하면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협력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강건하시고 또 저희들도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또 소원하고 또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최 교수님이 지금 백석대 그 신학대학에서 또 음악과 또 성악 이런 걸 교육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우리 백석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백석대학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신학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서울과 방배동에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또 주님을 아는 학생들과 함께 같이 또 교육을 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또 사역자로 만드는 그런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백석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처음에 이 백석대가 시작됐던 기억이 천안에서 시작됐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신학교는 서울 방배동에서 시작했지만 백석대학교는 천안의 천안 외국어 대학이 2006년에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또 이렇게 시작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또 최경렬 교수님의 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 좀 저희도 또 듣고 싶은데 목사님 자녀셨다고 저희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릴 때 그 PK로 또 그 목사님 자녀로 크신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버님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또 건강하게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목회자 자녀가 되게 부담스럽고 좀 힘들기는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그 또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찬양을 좋아하게 됐고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지금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님을 잠깐 소개하면 상계동에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천막을 이제 치고 또 비도 세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한 3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중간에 어려우셔서 여러 동료 목사님께서 좀 다른 곳으로 와서 좀 같이 사역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으셨는데 아버님께서 한 자리를 굳건히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교회 사역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리셨을 때 그 천막교회에서 크셨다 그러니까 저는 천막교회를 아주 멋모르고 한 번 두 번 가본 적은 있는데 네, 그런 배경이 있으시군요. 우리 부친 함자를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최자 병자 두자 최병두 목사님이시고요. 그 통합 측에 지금은 증경 총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뭐 어릴 때 그 PK로 크면서 뭐 여러 그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네. 좀 뭐 이렇게 목사 자녀로 크는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뭐 특별히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네, 어렸을 때 워낙 그 생활이 어려우셔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버지 그 대신방 때 봄하고 가을에 되면 이제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신방을 같이 따라 나섭니다. 나서는 이유는 거기 가면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제 아버님을 대접해 주시는데 너무 음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예. 맛있게 먹고 네. 그래서 아, 참 좋다. 목사님 되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설문하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늘 가정 조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집에 냉장고 있냐, 네, 뭐 있냐. 네. 네. 예. 그래서 뭐 사업가 뭐 또는 뭐 법조인 뭐 등등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인 목사님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그럴 때 이제 기타 등등에 이제 손을 들고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 교수님은 최경렬 교수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셨나요? 네,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또 아버님 그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목사가 돼서 더 이렇게 하나님 성결하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서 힘들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접었고 찬양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또 찬양 사역자로서 또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저의 또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음대 성악과 네. 교수님이시죠? 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교수님 되시기까지 인도하신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또 뭐 공부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네. 과정은 좀 어떠셨나요? 네. 남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쉽게 열어주셨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또 유학 생활
또 지금 학교에서 또 강의하는 것까지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아무래도 제 주위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의 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악을 공부하시는데 그 뭐 어떻게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신 거로 아는데 어떤 배경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독일 가곡하고 오라토리오 오페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독일에서는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2003년에 고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또 이제 후학을 가르치시고 네. 네, 그러시는데 또 지금 그러면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서울에 온누리교회 9시 예배 주사랑 찬양 사역팀의 주의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가사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CGN TV로 해서 나오는 네. 온누리교회 네. 그 2부 예배인가요? 네, 9시 예배입니다. 아, 네. 거기를 보면 우리 교수님이 지휘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저의 뒷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교수님은 뭐 우리 하영재 목사님 살아 계실 때부터 같이 동역을 하신 거군요. 유감스럽게 그건 아니고요. 그러셨어요.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요. 아, 네. 근데 하영재 목사님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저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하목사님의 그 당시에는 제가 하목사님의 그 말씀과 이런 걸 많이 몰랐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가고 나서 그 하영재 목사님 말씀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새롭게 도전을 주셔서. 지금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영재 목사님은 뭐 우리 한국 교회 큰 보배셨죠. 정말 귀한 어른이셨는데 예, 또 이렇게 귀한 또 그 주례까지 해주셨다니까 참 귀한 인연이시네요. 그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 중이신데 예, 이번에 네. 오시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네, 새로운 곳을 좀 알고 싶고 또 꿈을 갖게 하셨고. 또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창단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매년마다 해외 선교를 가고 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미국이 그래도 선교의 나라로서 잘 선교를 감당하고 있지만 미국 땅에 와서 지금 많이 미국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리고 또 저나 또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그 도전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순간들이 저의 앞으로의 그 사역과 삶 속에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합창단을 인솔해서 오셨는데 그 합창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합창단은 2006년에 백석대학교로 이제 교명을 바꾸면서 시작된 합창단입니다. 혼성 합창단이고요. 그리고 성악 뮤지컬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 전공하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있는 전문 합창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학생들에게서는 저희 학교 장경연 설립자님께서 특별히 우리
선교하는 그런 합창단을 만들자.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도 줘서 또 하나님 또 열심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또 세워졌고요. 또 학원 복음화와 또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저희 합창단들이 이제 지방에 찾아가는 연주도 많이 하지만 또 해외 선교를 또 하는데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찾아뵙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또 힘내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함께 선교사님 사역을 또 도와서 함께 그쪽 사역지에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백석대 찬양 합창단의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모든 것 주셨네라는 그런 곡인데요. 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크신 은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아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 합창팀으로 제가 감명 깊게 감동적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실제 성가대를 또 지휘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데, 예, 이제 성가대원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찬양에 아니면 음악적인 은사가 있으면 봉사하는 차원에서들 많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성가대원의 어떤 영적인 자세나 뭐 기준들이 좀 있고 그걸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찬양대 또 성가대원들은 그 일반 합창단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찬양의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원고 작성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작성하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원들도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음정 익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주일 돼서 이렇게 악보만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시간 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묵상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양은 받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때 교회에서 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빛이 바라는 그런 찬양대원들,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또 온전히 합당한 그런 귀한 예배와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주의자로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 돼서 급하게 찬양곡도 선곡했고 또 급하게 찬양도 예배에 들어갔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의 찬양대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찬양의 제사장, 정말 찬양의 군대로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찬양대원들,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찬양대원들,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찬양 제사장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 찬양이라는 게 그 제사장의 신분이 앞서는 것이지 음악적 자질이나 소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급하게 이제 하고 그런 것은 뭐 일반 음악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또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적도 많으시군요.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우리 백석 신학교 합창단의 두 번째 찬양을 좀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는데요.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참 좋으신 주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광야 같은 세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네,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네, 우리 그 합창단의 찬양을 들을수록 이렇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지고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최경렬 교수님께서는 예, 정말 음악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름 부으시고 또 이제 찬양을 성가 이런 거를 이제 제사장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사역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이제 지금까지 오신 길이 있지만 또 앞으로 가셔야 될 길들 특히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비전들이 있으신지 좀 한번 나눠주시죠. 예, 그런데 제가 또 듣기에는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선교 쪽에 이런 찬양과 합창과 이것이 이제 접목이 돼서 예, 우리 지금까지는 국내 그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또 그 후학을 가리키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와 접목될 수 있는 이런 합창이나 음악 분야도 지금 비전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요.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에는 이제 저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섬김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그런 찬양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 사역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쓰는 찬송가들이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던 그 당시에 쓰던 그 찬송가 찬양곡을 우리가 지금 많이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괜찮은데 한국적 정서와 요즘은 또 국악과 접목시키는 찬양운동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관점이 있으신가요? 네, 뭐 미국에서 들어온 찬송가지만 그래도 저희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찬송이어서 지금 저희들 걸로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우리의 또 국악의 그 리듬을 함께하는 그런 찬양도 계속 발전되고 또 함께 이렇게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음악의 실용음악도 요즘 뭐 실용음악으로 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음악이 뿌리기 때문에 이 양쪽이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같이 발전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또 그런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한국이 요즘 한류라든지 젊은 세대에 아주 그 영향력을 주는 음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일반 음악이었지만 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일반 음악으로 세계의 어떤 한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 특별히 뛰어나고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클래식이나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영과 육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미 주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교수님이 이제 성악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의 그 성악한 것도 한번 좀 저희가 듣고 싶긴 한데요. 예, 이제 좀 또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우리 백석 합창단의 찬양을 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여성 합창이 있습니다. 여성 성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라는 그런 시편 57편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곡 들었는데요. 자, 이제 미주 투어를 이번에 4년 만에 처음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던 거로 제가 네. 기억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미주 투어에 대해서 좀 어떤 종합적인 평가나 감사 또 어떤 미주의 우리 교회들도 방문하시고 신학교들도 방문하셨는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느낌들을 한번 좀 정리를 마무리로 해주시죠. 네, 미주 투어를 계획한 지가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좀 엄두가 안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렵다고 싶어서 주저하다가 한 3개월 전에 확신을 주셔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태산 같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도하면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과 일정들이 준비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하나 제가 원했던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면 한 번에 바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저희가 감사함으로 또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세 곳과 또 LA 근처에 교회 일곱 곳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감사한 거는 시간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며 또 하나님 또 음성 들으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미주 선교연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그런 그 열매 맺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투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그 귀한 간증 또 감사를 나눠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좀 또 한번 우리가 백석 찬양 합창팀의 찬양곡을 좀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를 이제 편곡한 그런 곡입니다. 네, 한번 듣고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역동적인 찬양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아쉬운 작별의 시간 이제 왔습니다. 우리 최경렬 교수님, 우리 백석대 성악과 교수님이시고 해외에서 참 오랫동안 그 연주 활동도 하시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후학을 이제 양성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비전처럼 우리 세계 선교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찬양 사역, 합창 사역들을 이제 전개해 가실 거로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작별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계신 곳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함께 마음을 함께 합니다.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백석대 그 합창단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지금 선교 여행으로 미주에 와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곳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솔하신 우리 최경렬 교수님 모셔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존 파이퍼가 말한 대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라고 정의를 한 것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찬양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또 아까 분명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다양한 음악,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